감사합니다. 최우식 씨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우르비에서 선택을 못하는 친구 역할을 맡은 최우식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현 씨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우르비에서 바디 역할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오늘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말씀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아 씨. 네, 안녕하세요. 여대기업 이제 배우가 저희 아우르비에서 미스터리한 여성의 역을 맡았고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우식 씨, 이 짧은 2, 3일의 촬영 기간 동안 네. 개인적으로 힘드셨던 점 혹은 재밌었던 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좀 짧은 캐릭터를 네, 연기를 되게 다르더라고요. 너무 재밌었고 또 이런 광고가 저는 이제 처음이라 저한테 되게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네, 즐겁게 촬영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리아 씨, 모델 겸 배우 리아 씨 네, 함께 최우식 씨와 또 이정현 씨와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너무 좋은 배우님들과 제가 너무 작품들을 잘 보고 있어가지고 저 영광스러웠고요. 특히 그 절벽에서 이정현 씨가 고함을 지르는 장면인데 예. 그걸 현장에서 봤거든요. 근데 너무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 순식간에 그렇게 고함을 지를 수 있고 표정 경기가 너무 대단해서 그냥 너무 재밌었고 네 그랬습니다. 네. 많이 배우셨고 또 함께 재미를 느꼈다는 말씀이셨고요. 이정현 씨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드 역할에 이정현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 촬영하시면서 역시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행이라고 했는데 되게 재밌는 촬영이었고 그 광고 안에서 어쨌든 스토리를 많이 붙여져 있다 보니까 그 스토리들을 계속해서 전개해가는 과정들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배우분들에게도 즐겁고 색다른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